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지금 빨간 불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2,507선, 코스닥은 815선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테마 장세 그리고 오늘 은 반도체 관련주도 함께 올라오는 장 속에서 전기 전선주가 또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전력이 독점하던 전력망 사업을 민간 사업에 개방한다는 소식이 트리거가 됐죠. 어, 정부는 다음 달 초에 송전망 사업에민 인간 개방과, 개방과 관련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인데요. 자, 오늘 이렇게 전기 전선주 가운데서 히든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힘차게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할 전문가 소개합니다.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어? 오늘은 왜 매니저님이 노래를 안 부르고 시작하시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오늘은 조금 진중하게 여러분들 조금 쓴소리도 좀 들으셔야 되고 오늘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웃음기 싹 빠진 얼굴로 <laugh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음, 주말 동안에 또, 어, 또 휴식을 또 취하고 이번 주서부터는 다시금 또 매매에 이렇게 임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수익들을 냈습니다 맞죠 우리 노란 톡방에 계시는 분들 어 우리가 노란 톡방을 11월 13일에 개설을 했고 11월 13일서부터 지난주까지 누적 합산 수익률이 무려 25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어, 하나하나 조금씩 조금씩이지만은 원포인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포인트들 잡아드리고 있죠. 그러한 것들 공부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지금 밖에 비하고 눈하고 좀 섞여서 오는 것 같아요. 조금만 어, 이게 눈으로 좀 바뀐다고 하면은 어, 조금 기분 좋은 월요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께 마찬가지로 이제 올려드렸던 내용인데요. 어 출근하시면서 간단하게 읽어 보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해외 증시 상황은 주말 사이에 어떠한 그 주변에 큰 이슈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는데 대형 빅테크들이 이제 주춤하기 시작했고요. 중소형주들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엔비디아에서 중국에다가 수출하는 중국용 칩이죠. 어, 공급을 연기를 했다라는 소식에 또 약세를 좀 보였고요. 30일에 발표되는, 그렇죠. 개인 소비 지출. 굉장히 중요하죠. 어, 연준에서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에 랠리를 계속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겠다 해서 이번 주에 연준 이사하고 그리고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들이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식의 발언들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면서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사항이에요 그늘에 외인들이 양시장에서 순매도로 보이면서 시장에 하락을 하는데 주도권을 좀 잡았었죠. 상승에 따른 조정이다. 어, 이렇게 좀볼 수가 있을 거고요. 어, 거기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들을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간 하락에 의한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주목해야 되는 지금 시점이다. 그렇죠. 지금 현재 환율도 굉장히 하락을 했다가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지금 이제 자금이 없어요. 최다 2차 전지, 그죠? 이런데에 다 물려있고 더 이상은 신용을 땡겨서 쓸래야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인들의 이 어떤 매매 물량, 그죠? 매수 물량이 시장의 변동성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굉장히 변동폭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PC 발표, 그리고 엑스포 개최지 선정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 이쪽 섹탄에 이쪽 섹탄에 해가지고 우르르, 우르르 몰려다니시지 마시고요. 개별 종목들, 그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이슈들, 그리고 이미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자리를 만들어 놓고 뉴스를 내보내면서 빵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흔적들을 찾아서 미리미리미리 미리 미리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리 깔고요. 맞죠? 이미 뉴스가 나온 다음에 이 종목 보시잖아요?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어, 얘네들 수상한데 왜 그러지? 어, 실적도 괜찮은데 왜 그러지? 아, 너희들 지금 여기에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관심 갖고서 매매를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체크 포인트예요. 바로 금입니다. 금. 국제금값이 최고치로 향하면서, 어, 굉장히 지금 뭐예요? 어, 막 2,500달러를 돌파하네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 이럴 때에는 또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 그죠? 관련이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해서 두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컴 위드와 고려 아연을 가지고 왔어요. 해서, 한 종목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컴위드예요. 어? 야 얘네들 봐라. 분명하게 금쪽하고 얘네들이 그 인수를 하면서 어 관련이 있는 종목이었는데 얼라 왜 이렇게 주가가 힘을 못 쓰고 힘을 못 쓰고 하단에서 터진 거래량을 체크를 하고 고점을 체크하고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점을 한번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미 얘네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여기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느 순간에 얘네들이 쏘아 올릴 것이냐를 잡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유통주식수, 이거 춤에, 그죠? 주말 사이에 제가 또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학습 영상이요. 네,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가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심 없는 분들은 무조건 종목 하나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말에 신규 영상 찍어서 여러분 올려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까지 중요한 저점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확대해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제가 추세를요, 이거 지난주 금요일 차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추세를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는 추세들을 한번 그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이 추세를 뚫지 못하고 올라가려고 하면 실패하고 올라가려고 하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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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실패. 계속적으로 도전은 했으나 실패했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데 지금 이 라인 때를 지난주를 딱 살펴보니 드디어 하락하고 있던 추세를 살며시, 그죠? 아주 살포시 올라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티도 하나도 안 내고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동반이 된 것도 아니고요. 아주 조심스러우면서도 조용하게 올라태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추세를 뚫는다라는 것은 개인이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위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누군가가 팍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쭉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개인이 만들어 갈 수가 없는 흔적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구간들을 체크했으니까, 오늘 오전 차트예요. 오늘 오전. 지금 이미 추세를 요때서부터 돌려 세워 놨죠 올라탔죠 추세를 자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거래량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유통수 대비해서 요 과연 이 꼬랑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천재 저 자리에 잘못 들어가서 현재 물려 있는 분들은 어때요 본점만 알아 본점만 알아 본점만 알아 본점만 알아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물량들을. 서서히 올려주면서 소화를 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올라탄 자리에서 저점 관리가 들어가는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5일선 자리에서 공방이 분명하게 펼쳐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은 어디예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중요한 선을 두 개를 그어왔어요. 이 자리에요. 이 자리에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는 종목 바로 한컴 위드가 되겠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한쪽 섹터에서 어떠한 대장수가 빵 튀어나가고 후속 주자들이 다, 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차별화되어 있는 개별 장세로 흘러가고 있다 보니 각각의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슈가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 바로 한컴이 되었죠. 자 월봉으로도 보겠어요. 월봉도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렇게까지 상승을 했던 애가 하락을 합니다. 하락 계속까지 하락했어요. 아니 그러면 그러면 이번 달에도 이렇게 하락하지 왜? 어? 이번 달에도 이렇게 하락하지 왜 이번에는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니? 의심스럽죠. 캔들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집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36개월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주식수, 즉 유통주식수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 개월수를 유추해냈죠 그러면 이 기간동안 뭐를 했다? 어, 누군가가 계속적으로, 어, 모아오고 있, 있지 않았겠느냐? 라고 의심해 볼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하게, 어, 대응을 할수 있는 기술적 분석 구간에도 와 있고, 그리고 금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관심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종목이에요. 고려, 아연이 되겠습니다. 아, 저는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저분한 차트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깔끔한 차트를 좋아합니다 어, 굉장히 지저분하죠 어, 지저분하게 만들어가는 것들은요 어, 저 별로 저는 관심을 사실 갖지는 않는데 어,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어요 자 보시면 고려아연이에요 고려아연도 어, 그래 너희들 이렇게 와서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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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먹었다 오케이 해먹었다고 쳐요 그럼 여기까지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 끝났잖아요 그죠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운영하는지에 대한 포인트만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시금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시작이 되었던 요 구간만 우리가 확대를 해서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차트를 이렇게 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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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고점과 그죠? 요 고점을 이어주면서 추세라인을 그어봤어요. 자 여러분 우리 그, 초심자분들은요, 추세선 아래에서는 매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항상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놓으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 추세를 돌파하기 위해서 무언가 지금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요, 여기에서 이만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어요. 그러면, 아! 차트 매니저, 네. 아니, 이거 흔히 얘기하는 설거지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설거지라고 칠게요. 그럼 여기서 들어온 물량들은요? 이 물량들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 있어요? 왜? 왜? 너희들 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점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꼬리를 내려줬죠? 꼬리 내려주면서 나오는 물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야, 손절물량 더 있나 한번 내려봐. 네, 알겠습니다. 쭉 내리는 거죠. 어, 어때요? 나오는 거래량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들어간 거에 대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다시 지금 위에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지금 우상향으로 틀어놓은 건데 상단에서 지금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강력한 추세 라인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목표를 요 구간으로 잡고 이 구간 내에서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 차트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자, 보시면 상단에. 가장 강력한 이평선 얼마예요? 그렇죠, 240일 이평선과 추세라인이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대응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얘네들이 이 추세를 돌파를 하게 된다. 우리가 이 자리를 잡아놓고 안전하게 손절라인 잡고 나서 대응을 딱 했는데 얘네들이 돌파를 하게 된다. 강력한 상승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 야, 올라갈 거야? 아닌가? 이게 아니라 대응을 하는 거죠. 대응. 그죠? 아, 올라갔을 때는 내가 어떻게 대응하겠어? 아, 내려왔을 때는 내가 어떻게 대응하겠어? 대응 전략을 짜놓고 나서 어, 우리가 한번 같이 매매를 진행해 볼수 있는 종목 고려, 아연이 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월봉 보세요. 월봉에서도요 제가 중요한 라인에다가 이렇게 선을 좀 그어 왔는데 아니 얘네들이요 기가 막히게 자리를 잘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상단에 있는 요 라인을 돌파하기 전에 우리는 자리 깔고 앉아 있을 것이고 지금 저점 라인 여기 있죠 요 라인을 우리는 안전띠로 딱매구서 그쵸 그렇죠? 매매를 진행을 하면 도움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 여러분 고려하여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오전에요, 여러분. 제가 조금은 쓴소리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에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주식 투자는요,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어? 여러분들 이렇게 오락실에 가가지고 짱, 게임, 뽀, 이거 있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소중한 자산이에요, 여러분. 피 같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공부와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리고 조금의 노력도 없이 매매를 해서 수익을 챙겨가시겠다고요? 안 돼요. 제가 조금 전에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11월 13일에 오픈을 해가지고, 어, 우리 그 노란톡방에서 개설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만 매매했던 누적 수익률이 250%가 넘는다니까요? 여러분들 계속 수익률표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종목을 내가, 아이고, 나 수익을 못 냈네. 이게 아니라, 차트 매니저가 왜이 자리를 자꾸 얘기를 하지? 어, 저녁에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그 영상 보시면서, 어, 맞아, 맞아. 저 자리. 아, 자꾸 눈에 익히시는 거예요.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려요. 한 주씩만 하시라니까한 주씩만. 응. 어. 그리고 나서 조금만 위로 올리면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언급을 드렸는데, 또 질문하시고, 또 질문하시고. 마이너스, 여러분, 보세요. A라고 하는 종목을 매매를 했어요.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4%예요. 불안해요? 불안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 못하세요. 이 종목을 믿고서 이 종목의 상승과 하락에 관련되어 있는 대응 전략을 딱 만들어놓고 우리는 어,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8% 이렇게 됐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춤에 해야 되나요? 어, 이런 말씀하시면요. 저는 답변 안 드려요.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까칠합니다. 왜? 여러분, 주식 투자가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공부하시고 함께 어 정말 좀 느긋하게 천천히 어 때로는 시장이 조금 하락을 하면은 조금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어,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함께 공부하겠다. 어, 나 차트 매니저가 저녁에 영상 올려주는 거딱 보면서 나도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조바심 내지 마세요, 여러분. 그 조급함이 가장 큰 적이에요. 아시겠죠?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함께 공부하고 있는 노란 톡방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공부 원하 공부를 같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노란 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매니저의 따끔한 잔소리와 조언도 가끔 필요하시다면 노란 톡방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QR 코드, 문자 메시지 두 가지 방법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이용하셔서 들어오시고요. 오늘 또한주에 출발 월요일인 만큼 인사도 꼭한 번씩 남겨주시기를 바랄게요. QR 코드 지금 화면 아래쪽 오른쪽에 띄워드립니다. 이 네모난 QR 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듯이 인식하시고 들어오시고요. 노란색 링크가 나타날 때 손가락 ...으로 화면 탭해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참여코드 걸려있죠. 7788 숫자 네자리꼭 기억하셔서 차질 없이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메시지로는요. 저희 쪽으로 먼저 한 통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샵 3772번이고요. 이 번호로 이정혁이라고 차트 매니저의 이름 석자 잘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이 키워드 인식을 통해서 자동 답장해드립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답장 내용에 QR코드를 코드 링크와 그리고 어, 입장하는 방법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고 단톡방 들어오시고요. 이때도 같은 톡방이기 때문에 7788 숫자 네 자리는 그대로 기억하셔서 입력하고 들어오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에는 초보자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셔서 줄인이에요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각자 고민도 털어놓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전문가님, 요즘 또 무료 방송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막 영상이 올라왔던데 어떤 주제로 강의하고 계신가요? 자, 우리 그 주린이분들이 처음에 와서 공부를 할때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비중 태우지 마세요. 한 주씩만 매매를 하면서 공부 먼저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여러분,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예요. 그죠?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아이들이 뭐만 보고 있을까요? 아버지의 손만 보고 있어요. 그죠? 저녁에 흰 눈이 확 내리는 날, 아버지가 양손에 어떠한 선물을 들고 오실까? 그렇죠. 그, 그 아버지의 마음, 이해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오는 그 마음. 제가 그러한 마음으로 종목을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과 아침에 공부를 하는데, <laughs> 그쵸? 저는 정말 그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종목을 탁 선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료 강의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평성 강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거춤에 있죠. 이거춤에 관련되어 있는 최신형 이평성 강의 주말에 올려드렸죠. 올려드리고 나서 여러분들 공부하세요라고 말씀드렸죠. 관심이 있는 분들은요, 이거 한 20분에서 30분짜리 강의예요. 무료 강의입니다. 이거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새롭게 깨달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수익 인증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얼마에 들어갔고, 덕성 우리 100% 수익 냈죠? 그죠? 상승하기 전날 우리 노란톡방에서 들어갔습니다. 맞죠? 100% 달성했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확인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수익 인증도 좀 보시고, 무료 강의도 좀 들으시면서 공부하시고, 그렇게 매매를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어, 모자 쓰고, 이렇게 강의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한 40분짜리, 50분짜리 강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런 강의요, 어디서 못 들으세요. 정말 못 듣습니다. 내용적인 부분도 그렇겠지만, 정말 주린이 분들 그리고 초심자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 남녀노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다 해드리기 때문에 따라만 오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 먼저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공부도 안 하시고 그냥 단순하게 한 종목 들어가서 수익만 내고 싶고 이러신 분들은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아시죠? 저는 인원에 연연해하지 않아요. 정말 공부하실 분들만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전망 내보내기 합니다. 아시죠? 네. 저는요 여러분 인원에 연연해하지 않아요. 정말 공부 하시려고 하는 딱한 분. 한 분만 남아 있어도 저는 그분을 모시고 계속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월만 딱 공부해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3개월만 딱 공부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3개월을 공부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최강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를 하시면요. 최소한 손실은 줄이고 수익은 어떻게 길게 가져가실 수가 있다고 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때로는 조금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왜저 자리에서 자꾸 기다리라고 하지? 오늘요, 오늘 오전에 A라고 하는 종목 제가 자 절반 들어갔어요. 내가 매매할 비중의 절반을 딱 들어가고 나서 공부하는 거니까 밑에다가 여기다가 걸어놓으신데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아니 이 금액에다가 걸, 걸으라고요? 질문하시더라고요. 어, 이 금액이 맞아요. 그러면 왜 자꾸 저 자리를 저렇게 포인트로 잡아줄까 이러한 것들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소중한 자산을 지켜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뭐 뉴스에서 기관에서 와 지금 매매할 때입니다 계속 언제 뭐 장안 좋다라고 한적 있습니까 계속 매매할 때라 그랬지. 하지만 비중을 줄일 때는 과감하게 줄이고, 그죠? 수익 실현할 때는 과감하게 하고, 남은 비중 가지고 목표가까지 마음 편안하게 따라가고, 이러한 것들, 지금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자신있게 말씀드려요. 분명히 지금보다 나아지실 겁니다. 아시겠죠? 해서 노란톡방에서 계속 우리 공부 이어가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층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어, 뭐, 나 차트 매니저, 나 차트 매니저랑 통화했는데, 어, 나 차트 매니저라고 해갖고 내가 뭐 종목 상담 받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안 해요,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이거 사칭에 주의하세요. 지금 누군가가, 빠바이 이, 얼굴 이거 티 난다고 저거 딱 걸어놓고 자기가 차트 매니저인 마냥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개별 어떠한 채널들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4층에 정말 주의하시고요. 예, 혹여라도어뭐 차트 매니저가 시켜 갖고 아니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4층에 꼭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지난 어, 주말에 이평선에 대해서 좀 되게 디테일하게 공부했죠. 그러면 거래량도 한번 보자고. 거래량. 이제 거래량에 관련되어 있는 영상도 따로 찍어서 올려 드릴 거예요. 자,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아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죠.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아라. 자, 그러면 이 의미 있는 거래량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영하나 영하나 키움 현재가 들어가셔서요. 총 주식수가 나와요. 총 주식수를 마우스로 한번 딸깍 클릭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통 주식수로 바뀌어요. 유통주식수를 알아야지, 지금 현재 얘가 거래가 되고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의미가 없는 건지, 그냥, 어, 그냥 돈좀 있는 저기 옆집 최 사장님이 그냥 한꺼번에 훅 들어온 건지, 아니면 세력사무실에서 막 얘네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그 흔적을 찾아야 되잖아. 그 흔적을 찾으려면 이 유통수를 알고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수를 마우스로 한번딱아 클릭하면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유통수로 바뀌어요. 요 유통수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주말에 올려드렸던 영상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 상단에 이렇게 유통수가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저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전에 우리 뭐 4월달, 5월달에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미 다 해놓은 내용들이겠죠. 보다 심도 깊은 내용들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그렇죠. 무료 강의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마우스 우클릭을 한번 딱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탭이 나와요. 타이틀바 편집. 편집을 누르면 표시할 지표를 선택하세요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유통 주식 수를 찾으세요. 그리고 나서 검정색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얘가 열로쏙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적용 키 누르고 확인 버튼 누르면 여러분들 차트에도 어떻게 된다고요? 저 유통수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정말 중요해요. 거래량 정말 중요한 거 아시죠? 이평성도요. 분명히 주말 영상 보신 분들은 무릎을 한번 딱 치셨을 거예요. 야,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아마 이러실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놓치지 마시고 다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직관적인 거래량의 색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 뭐냐 그러면, 어, 야, 오늘 산 사람들이 많네, 판 사람들이 많네, 그냥 직관적으로 딱 보이는 대로 믿을 수 있게끔, 우리가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끔, 저는 색을 바꿔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전일 거래량을 대비로 해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일 거래량에 비해서 거래가 많으면 빨간색. 전일 거래량에 비해서 거래량이 적으면 파란색 이렇게 표시가 될 건데 저는 캔들하고 똑같은 색상으로 바꿔놓습니다어 그래서 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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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오늘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오케이 야 니네들 들어왔어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 을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요 막대를 더블 클릭. 예. 네, 따닥 두번 더블 클릭하시면 지표 설정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건드리실 필요 전혀 없어요. 다른 거 건드리실 필요 전혀 없고 요 라인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비교 기준이라고 있어요. 얘를 가격 차트로 해놓으시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차트도 어떻게 돼요? 캔들하고 동일한 색상으로 바뀌게 된다. 저는 저거를 보면서 단타. 우리 장 오후 장에는 단타 많이 쉬죠. 단타도 막저이 거래량을 보면서 빠르게 빠르게 캐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로한 부분들이 아마 도움이 되실 거다. 해서 여러분들도 저렇게 설정을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랜만에 이 분할 매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지고 왔어요. 자 짜릿할 때가 있어요. 짜릿할 때 언제예요?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주가가 5천 원입니다. 자 우리는 밑에다가 3천, 어, 4 500원에다가 딱 걸어놓고 나서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매매하는 적도 있죠. 그런데 딱 찍어주고 올라가면 너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한 옥가에 한옥과 남겨 놓고 체결이 안된 종목들이 몇개 있었죠. 그래서 그 종목을 수익을 내신 분들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분할로 대응을 하신 거예요. 그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대로. 어떻게요? 해 분할 매수라는 거 뭐예요? 자, 지뢰를 설치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지뢰 설치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지뢰 설치 뭐예요? 자, A라고 하는 종목 5,270원에 우리 한번 대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에다가 따다다다다다다 걸어놓는 거예요. 그렇죠? 역삼각형으로 그죠? 비중은 아래로 가면 갈수록 커져야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얘가요 안올것 같죠? 와요. 와서 체결되고 나서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면 바로 수익권이에요. 바로 수익이 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매수하자마자 빨간색 1%, 막 2%로 시작하면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나서 매수 체결이 되었으면 매도 설정을 미리미리 해 두셔라.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단타도 뭐 같이 대응할 수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 난 보면서 나는 매도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그 정말 주식 고수들 있죠? 스캘핑 치시는 분들. 0.5% 뛰기, 0.6% 뛰기 한다니까요? 그분들도요 여러분 미리미리 걸어놔요 그 고수들도 근데 이제 내가 주식 시작한 지 이제 3개월 됐고 3년 됐고 했는데 아유 내가 보면서 내가 할수 있어 휴대폰으로요 안 돼요 아시겠죠 명심하시고 반드시 체결이 되었으면 매도 설정을 미리미리 해 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평선 공부하고, 거래량 공부하고, 추세 공부하고, 매직 기간 공부해가지고, 유통 주식수 딱 확인해가지고, 종목을 딱 매수를 딱 했어요. 그죠? 그럼 매도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매도 어디에서 하실 거예요? 가장 꼭지점에서 여러분들 매도하실 수 있어요? 저도 못해요, 여러분. 오늘의 가장, 가장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미리 우리가 자동으로 매도를 설정을 해놔야 된다. 그게 바로 이 키움증권 기준 06 이사창이다. 자동 감시 주문이라고 합니다. 자, 영유기사 창을 여시면은요, 여기에 창고가 있어요. 창고 딱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창고가 뜹니다. 여기, 여기에, 여기에, 요네모칸에 창고가 떠요. 그러면 스탑로스, 일반 설정에서 스탑로스를 클릭을 하시고 요 종목을 딱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이익 시전 창이 나와요. 여기다가 V표시. 체크. 그리고 나서 내 평균 단가가 나오겠죠? 그러면 내 평균 단가 기준으로 주문을 넣는 거예요. 5% 7로 10%에 매도를 해라. 얼마만큼 매도할까요? 어, 네 네가 가지고 있는 거에 100%에 50%는 나눠 가지고 위에다가 매도를 해라. 그러면 갑자기 화장실 가는데 그때 또 때마침 휴대폰을 놓고 갔어요. 화장실 갔는데. 어, 근데 그때 얘가 갑자기 급등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딱 보면 꼬리 달려 있으면 아, 막 이러시잖아요. 그죠?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막 이러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 여기다가 5%, 7%, 10%에 걸어놓고 여러분들이 회의를 하시던, 뭐 화장실을 가시던, 무엇을 하시던지 간에 주가가 거기에 도달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주문이 들어가서 수익금이 들어온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금 추격하고 있는 종목 두 종목이나 있습니다. 이미 수익 내고 다시 매수가로 왔기 때문에 매도한 물량을 다시 재진입해서 추격 매수한 거 있죠? 그죠?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어떤 종목인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골만 우려먹는 게 아니라 종목도요, 계속 우려먹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휴대폰에서, MTS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문 탭에 들어가시게 되면 자동감시주문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딱 클릭을 하시면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들 쭉 나와요. 클릭해놓고 몇 프로? 5%, 7%, 10%에다가 자동으로 매도 설정을 하셔라.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업무 보시고요. 음. 여러분들 계속 모니터링 하실 수 없잖아요 업무 보세요 편안하게 업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올라가면요 띠링띠링 알림 오잖아요 그죠 편안하게 매매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자동감시 주문 꼭 정말 유용한 거고 증권사에서 안 되는 증권사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지원해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무료니까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 이것만은 꼭 외워놓으시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주말에 이평선 새로운 강의로 올려드렸어요. 거래량 추세에선 매직 기간 계속해서 강영상 의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오셔서 공부하시고요. 우리 정말 초심자분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려요. 제발 급하게 좀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그렇게 급하게 하시면은요. 제가 승질 급해갖고 아막 이러시는 분들 치고서 오랫동안 수익 내시는 분들 못 봤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 버리시고 느긋하게 한 주씩만 하시라니까 한 주씩만. 나중에 자신감 붙으면은요 한 주가 백 주가 되고 백 주가 천 주가 돼요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고 함께 매매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세요? 원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식 투자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어, 무엇을 이룰 것인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원하는 게 있으셔야 돼. 요 목표를 반드시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크를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아 이제 또 겨울철이 돼가지고 이제 좀 타기가 좀 힘들어지는데. 바이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씩 꼭 우리 달성을 해가지고 목표 달성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공부 안 하면요 주식시장에서 퇴출되십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모든 사람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오는 주식시장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감으로 매매해갖고요. 우리 노란 톡방이 평생 갈것 같습니까? 아니 언젠는 없어지겠죠. 그러면 또 혼자서 하셔야 돼요. 아니면 다른 방에 또 가셔갖고 또 무슨 종목 하나 나오나 이러실 거 아니에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재테크에 성공하실 수 없어요 주식투자에 성공하실 수 없습니다 공부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은 사이버 머니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고 노란 톡방 입장서부터그 공부의 시작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노란 톡방 입장 방법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3일에 새로 오픈한 지 2주도 되지 않은, 2주밖에 되지 않은 아주 따끈따끈한 방입니다.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시면 약 600여 명의 시청자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고, 무료 강의도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노란톡방 들어오는 법첫 번째는 QR코드입니다. 저희 방송 시간에 띄워드리는 이 QR코드 잘 인식시켜서 들어오시면 진짜 이정혁 전문가의 방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입장하실 때 참여 코드를 적으라는 알림을 알림창에는 7788 이렇게 숫자 네 자리 정확하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도요, 샵3772번으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정혁 전문가의 노란톡방 입장 링크를 직접 여러분의 번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샵3772번이고요, 내용은 이정혁 세 글자입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똑같이 참여 코드 7788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톡방에도 여기가 이정혁 전문가 단톡이 맞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희 방송 시간에 띄워드리는 QR 코드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들어오시는 방은 진짜 차트 매니저 방이 맞습니다. 11시에서 11시 50분까지만 여러분에게 열어드리니까요. 이 시간 통해서 꼭 참여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몰매매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 투자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내몰매매 기법 적용을 받았고 급등이 나왔을까요?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자,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 공부를 하시는데 총, 어, 세 가지의 매매 패턴들을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이름하여, 주매매, 학매매, 타매매, 이렇게 있습니다.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의 약자예요. 그래서 상승장과 하락장, 그리고 횡보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 지금요, 저와 함께 3년을 공부하셨던 분들이 노란톡방에 계시죠. 그래서 글을 보셨을 거예요. 저 홀로서기에서 지금 계속 수익 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인증 나왔죠. 3년 동안 공부하셨던 분이에요. 네, 그분 군인입니다. 직업군인이세요. 그런데도, <laughs> 훈련 안 하고 매매해갖고 <laughs> 수익 인증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실 수 있다. 공부 조금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혼자서 계속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자, 네올 매매. 즉, 하단의 침수 구간에서, 즉 조정의 구간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남들처럼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눌렸을 때 아시겠죠? 눌림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거고요. 상단에 화살표가 띵하니 보여요. 이렇게 어, 화살표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 화살표는요, 홀딩하라고 하는 신호예요. 신호. 어, 다 매도하지 마세요. 어, 조금 빠졌어요. 기다리세요. 갈 겁니다. 라고 하는 신호예요. 그러면 나는 우리가 공부한 대로 어떻게 해요? 자동 매도로 5%, 7%, 10%에다가 매도 설정 해 놓으시고 본업에 집중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업무 시간에 여러분들 이거 주식창 보고 계시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시잖아요. 어, 정말 편안하게 매매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려올 때 매수했더니 올라가더라 라고 해서 내올 매매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매매를 진행했던 한 네트 나왔습니다. 자, 우리 한 네트 수익 냈죠? 자, 요 종목 왜 들어갔을까요? 그렇죠. 자, 우리가 전반적인 차트의 흐름들을 다 확인을 했고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찼을 때.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나서 화살표가 뜨면서 장대로 올라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번 나온 종목은, 네 울짜리가 한번 나온 종목은 또 나온다, 안 나온다? 또 나온다. 그래서 기다렸던 거예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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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 그죠?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공략을 했었는데 요거는 다른 패턴으로 잡아낸 거예요. 어찌 됐던 간에 네올 자리가 나왔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째려보고 있던 거예요. 음, 자 제가 여러분들 A라고 하는 종목 째려보세요라고 말씀드리죠. 뭐예요? 타점이 나온다 이제 이제 곧 나오기 때문에 그게 힌트예요. 여러분 아왜 차트 매니저가 왜저 종목을 째려보라고 했지? 무슨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지? 그거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 아시겠죠? 제가 계속 요거 째려보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공략할 대응가 딱. 공략하죠. 그러면 이제 그런 자리들이 자꾸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에요. 덕성이에요, 덕성. 여러분, 덕성. 우리 들어가 가지고 100% 달성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요. 이 초전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거. 자, 그 중에서 덕성과 띵띵띵띵띵 수상합니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요때 들어갔어요, 여러분, 요때. 어 여러분 여러분 덕성 지금 잡으셔야 돼요 들어가야 됩니다 자 대응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갔죠 빵빵빵이 자리를 왜 잡았는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거 수익 못 내셨어도 괜찮아요 이러한 종목 나왔을 때또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그죠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 매수하고 나서 화살표 뜨면 뭐라고요? 홀딩 하시라니까요.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따라 가는 거예요. 저도 아직 들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매매하시면서 포인트들을 잘찾아가시면요 얼마든지 혼자서 매매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다음 종목 하나 더 볼까요? 자, 대구 백화점. 대구 백화점 수익 내셨죠? 이것도 우리 노란 톡방에서 수익 낸 종목이에요. 어, 보세요 여러분.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 매수하고 나서 화살표가 뜨면 홀딩. 그죠? 5%, 7%, 10% 매도하고 계속 홀딩해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한번 나온 자리는 또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리가 계속적으로 똑같은 자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진입을 해 가지고 이거 수익을 냈던 겁니다. 한번 나온 종목은요, 그 뒤에 자리가 또 나오고요. 우리가 공부하게 될 주, 학타 매매 중에 이 네올 매매와 주 매매를 같이 엮어버리면요, 강력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을 걸러내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디 가서 좋은 종목 하나 안 나오나, 아이고, 저기서 추천받은 거 매수했더니 마이너스 15%네. 이런 일들이 발생 안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제는 걸러낼 줄 아시기 때문에. 아시겠죠? 오케이. 꼭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한 종목 뽑자. 삼 천리 자전거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죠. 이거 여러분들 우리 수익 낸 종목이에요. 그죠? 예, 요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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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예, 우리 또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거죠. 그죠? 예, 제가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따라갈 수 있던 종목이었죠 한번 나온 자리는 또 나온다 안 나온다 또 나온다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 따라가는 거다 편안하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부하시면은요, 예, 여러분들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을 뿐더러 재미있게 매매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노란톡방에서는요 실시간 브리핑 계속 해드리고 있고요. 개별 종목들 어떻게 어떻게 대응하세요?라고 해갖고 우리가 영상으로 제가 다 찍어서 올려드린다요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예, 소주 한잔 하실 때 저는 집에서 막 영상 찍고 편집하고 있어요. 그거 올려드리고 있다니까요. 무료로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오프라인 학습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뵙고 제가 차트 설정 하나하나씩 다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든 종목 설명해 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노란 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시고요. 오후장 함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노란 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쌀때 사서 기다린다, 눌림에 산다, 라는 내용의 네올매매 기법까지 들어봤습니다. 더 많은 내용 필요하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시고요. 오늘 월요일에 마지막 안내가 되겠습니다. 어, QR코드, 그리고 문자 메시지 두 가지 방법 있으니까 여러분 편한 방법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QR코드는 지금 화면 아래쪽에 네모나게 크게 띄워드립니다. 스마트폰 찾으셔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어,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노란색 링크 가 나타날 겁니다. 휴대폰 화면 안에 그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7788 7788 숫자 4 자리 설정되어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셔서 장 중에는 또 실시간 차트 매니저의 브리핑 들어보시고 또 종목에 관한 이야기 나눠 보시고요. 저녁에는 무료 강의 그리고 때때로 오프라인 강의 스터디까지 진행한다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정보 습득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죠. 샵3772번으로도 활짝 열려 있고요. 먼저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샵3772번에 수신자 번호 넣으시고요. 차트 매니저 이름 이정혁을 내용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링크와 함께 안내 메시지 날아가니까요. 잘 읽어보시고 입장하시고 참여 코드 마찬가지 7788이라는 점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진짜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히든 종목 두 가지가 오늘 나갈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기 전선 관련주입니다. 자 전문가님께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히든 첫 번째 종목 재룡 전기가 되겠습니다. 한전에서. 독점하고 있던 손정망을 민간에게 개방을 한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꿈틀꿈틀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항상 뉴스가 터지고 나서 늦게 들어가면 타이밍이 늦어요. 그죠? 어, 얘네들이 무언가 만들어가고 있구나. 세력들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룡 전기 그러면 왜 왜? 하나는 지금 약간 올라가 있는 모습들의 종목인데요.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얘네들이 계속적으로 주가가 우상향을 틀어놓았던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래에서 우리 공부했던 그죠? 유통주식 수요에 대한 이 거래량들을 체크를 한번 해 놓으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하면 얼마예요? 만원에 모아서 27,000원이면 털만하죠. 그죠? 내가 만 원에 샀는데, 이만 칠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털어야죠. 그런데, 나오는 물량, 나오는 물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주머니에서 잠자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얘네들이 고점까지 올린 이후에 조정을 주었는데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충분하게 조정을 준 구간에서 바닥권을 형성하면서 121선 즉 6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 내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이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점 라인에서 우리가 공략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계속적으로 얘네들이 수급적인 부분이라던가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만 이렇게 확대를 해갖고 갖고 와봤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아니 요 구간에서도 저점 라인에서 들어간 물량들은 있는데 왜 고점에서 안나오냐고요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다 잠자고 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계속 저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올려 세우면서 무언가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재동전기를 가지고 왔고요. 오늘 오전 차트입니다. 오늘 오전 차트예요 지금 정말 멋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죠. 5일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가, 20일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가를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오늘 이, 이전에 5일 동안, 20일 동안 산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어, 더 가겠지, 더 가겠지, 더 가겠지. 매물을 던질까요? 안 던질까요? 안 던져요. 그러면 상단에서 추대되는 매물이 없다라고 하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재룡전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월봉상에서도 충분하게 상승 이후에 조정 구간에 들어섰고, 조정 이후에 다시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 재룡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란톡방에서 함께 매수타점, 대응타점 한번 잡아가지고 함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으로 매매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노란톡방에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재룡전기는 전력만 사업, 민간 기업 참여 이슈가 있고요. 실적 성장에 대한 이슈도 있어요. 그리고 하단에서 나온 거래량들이 굉장히 수상하다. 무언가 세력의 흔적들이 보인다. 라고 해서 오늘 재룡전기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전선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봤던 종목은 상단에 있던 종목이었죠. 이번에는 반대로 좀 하단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왔어요. 올해 영업이익을 굉장히 크게 전망을 좀 하고 있는 종목입 목이고요. 차트 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조금 전에 봤던 재룡전기와는 또 다른 패턴이죠. 뭐예요? 재룡전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 있던 종목이었는데 얘는 어때요? 이렇게 하락을 했던 종목이에요. 두 가지의 매매 패턴을 다 공부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대원 어, 대원전선 보시게 되면요. 얘도요. 수상하죠, 여러분? 안 수상? 저는요. 어, 너무 너무 수상해요. 아니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도대체 니네들 뭐한 거니 여기에서 여기에서 뭘 했을까요 얘네들이 과연 이, 이 숨어있는 저 퀴즈는 무, 무엇을 뜻할까요? 저는요 누군가는 해먹었다라고 하겠지만 오케이 보수적으로 매매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러면 지금 요 구간 23년 22년이에요 여러분 22년 1월에서부터 요 구간 요 구간을 잘라서 우리는 앞 요쪽만 보자 이거죠 요쪽만 왜매직 기간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확대를 해왔어요. 어. 그랬더니요 어때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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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유통수 확인하시고 터진 거래량들 확인하시고 어. 유통수 확인하시고 터진 거래량들 확인하시고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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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력의 흔적 딱 걸렸네 뭐예요? 갭으로 띄워놓고요. 갭으로 땅 띄워놓고 나서 한 호가도 올리지 않고 그냥 음봉으로 내리꽂았어요. 이거 개인이 할수 있어요? 없죠. 세력들이 핸들링을 시작을 했다. 아,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모아놨으니 모아놨으니 눌렀겠죠. 상승전에는 항상 고립하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 오늘 오전 차트에요여러분 이거 수상해도 너무 수상해. 왜? 자, 이평선을 보시게 되면 요 검정색이 며칠이에요? 240일 이평선이고요. 요 파란색이 120일 이평선이고요. 자, 아래에서 5일선과 60일선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가장 강력하다라고 하는 이 240일 이평선에서 올라갔다가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이평이 이렇게 있어요. 주가가 올라갔다가 돌아서 나가는 요 타이밍 정말로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원 전선 아, 너희들 무언가 이슈를 만들고 있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해서요, 여러분, 중요한 내용들 우리 노란 톡방에서 함께 대응해 나갈 테니까요. 함께 참여하실 분들 노란 톡방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혁 전문가는 내일 다시 모셔 볼게요. 안녕히 가세요. 네 여러분의 계절을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